선수들이랑 같이 이번 주에 일단 단한 세트 그리고 최대한 또 매치승을 따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준비를 좀 많이 했는데 좀뭐 경기 내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지만 상대가 잘 대처한 것도 있지만 사실 뭐 제가 뭐 준비한 것들을 또다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좀 그래도 많이 아쉬움이 남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. 이번에 1, 2세트 때좀 남들이 쓰지 않는 픽을 썼는데 이게 연습 과정에서 좀 최근에 잘 돼서 그리고 저희 팀 성향에 좀잘 맞는 것 같아서 했는데 뭔가 생각보다 뜻대로 잘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. 일단 다 같이 1세트 끝나고 얘기했을 때도 뭔가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 때 나왔던 이제 그 과정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피드백하고 나서 선수들이랑도 뭔가 일단 한번더 같은 픽으로 하면 또 잘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굳이 변경은 하지 않았었고 이제 픽 쪽으로 조금 변경을 해서 조금 더 편안한 구도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다 같이 얘기가 나와서 일단 진행을 하게 되었고 일단 저희가 뭐 연습 과정과는 조금 다르게 이제 중간중간 이전에 나오지 않았던 실수들이 좀 많이 나왔던 부분도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고 그래서 다 같이 그런 부분 때문에 패배를 했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이제 뭐다 같이 그냥 한번더 똑같은 빅 구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. 사실 뭐 오늘 마지막 경기가 아니더라도 오늘 경기에서만큼은 좀뭐 세트 승도 마찬가지고 이제 매치승을 오늘 경기 때 하면 다음 마지막 경기도 또 선수들이 좀더 홀가분하게 더 편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경기도 좀 이기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많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남은 경기에서만큼은 선수들이 또좀 다음 시즌을 위해서라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꼭 이길 수 있는 경기를 준비해 오고 또 팬분들을 위해서라도 마지막만큼은 좀 웃는 모습으로 시즌을 마무리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꼭 이길 수 있게끔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시즌은 한 경기가 남았는데 이제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제 저희가 경기를 뛰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사실 미래가 기대돼야 이제 팬분들이 좀 만족하시면서 보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마지막 경기는 한 경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희의 미래와 그리고 이제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 이라도 생각해서 최대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경기력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일단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고 일단 약만 잘 챙겨 먹으면 일단 괜찮다라는 진단 결과가 나와서 일단 연습에 참여를 하진 못했지만 마지막 경기이기도 하고 선수 본인의 의지도 강하고 또 팬분들도 또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 큰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준비를 했고 아마 마지막 경기도 아마 테디 선수가 출전할 것 같습니다.